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교육 내용은요, 주식투자 기술적 분석 추세대 매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하는 강의 자료는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해 주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측 상단에 주식 강의 자료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서 여기에 자료를 업데이트해 드리니까는요,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복습을 해 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올라가 있던 강의 자료들은 이렇게 쭉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패턴 분석, 이렇게 해서 이제 다운로드도 받으실 수 있게끔 이렇게 올려져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가운데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보이시죠?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장중 실시간 리딩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거 들어가 보시게 되면 오늘 아침 7시 10분부터 댓글 리딩이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라는 내용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의 동향, 국내외 증시에 대한 동향들을 이렇게 댓글로써 장중 실시간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9시에 줌 인터넷 현재가 6,200원 기준 매수라고 해서 무료 추천 종목의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총 오늘 세 종목이 나갔고요. 올라가게 되면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반대로 하락하게 되면 하락했다라고 해서 댓글 리딩을 장중에 계속해서 이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는요,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주식 투자 기술적 분석 추세대 매매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추세대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주가의 저점과 저점을 이은 하나의 선이고, 동시에 고점과 고점을 이은 선이 일정하게 간격을 두고 이어질 때 우리가 이런 거를 추세대라고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점을 쭉 잇고 고점을 쭉 이으면 이런 하나의 밴드가 형성되죠. 그래서 요게 이제 꾸준히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게 하나의 추세대가 되는 겁니다. 이따가 뒤에 가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세대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상승 추세대라는 게 있어요. 상승 추세대라고 하는 건 결국에 이제 저점하고 고점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 그래서 올라가는 추세가 되겠죠. 고점도 올라가고 저점도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상승 추세대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하락 추세대도 있습니다. 하락 추세대라고 하는 거는 저점과 고점이 꾸준히 하락하는 거, 반대겠죠. 고점도 떨어지고 저점도 계속 낮아지는 이런 이제 추세대를 하락 추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락 추세대에서 잘못 사면 크게 물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하락 추세대로 가는 종목들은 상당히 좀 유념해서 단기적인 매매나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횡보 추세대는 저점과 고점이 일정한 가격 변동을 보일 경우 횡보 추세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국에 고점이 일정하고요, 저점이 일정한 상태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경우 이걸 이제 횡보 추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삼각수렴 추세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수렴 추세대는 저점이 높아지는 대신에 고점이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삼각형의 형태를 보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고점도 낮아지고, 근데 저점은 올라가고, 이런 경우, 상승과 하락을 통해서 이 경우에 이렇게 삼각형의 형태를 보일 때 우리가 삼각수렴 추세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추세대를 이용한 매수와 매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추세가 왜 중요하냐면요, 추세라고 하는 건 한번 이 방향을 정하게 되면 주가는 상당 기간 가려고 하는 이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대가 한번 형성이 되면 쉽게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상승의 추세대에서 매매하는 전략, 하락 추세대에서 매매하는 전략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실전 매매에 들어가서 이제 상승 추세대에서의 포인트를 보는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매수 방법과 매도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고점도 높여가는데, 저점을 높여갈 때 이게 5일선이에요. 까만색 선이 5일선이라고 하면
5일선 위로 안착하는 양봉.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이제 매수 타이밍이다. 5일선을 안착하는 양봉이 나오면 매수 타이밍이다 라는 거고, 반대로 올라가다가 주가가 추세대 상단에서 음봉이 나온다, 요거는 이제 매도 자리가 되는 거죠. 반대로 이걸 양봉으로 강하게 뚫어준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강력한 매수 전환 신호가 되는 거예요. 추세대 상단을 강하게 뚫어주는 양봉이 붙는다, 이거는 강력한 매수 신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매도는 반대예요. 여기서 똑같습니다. 여기서 5일선 돌리면은 매수, 반대로 추세대 상단에서 음봉 나오면 매도, 추세대 하단에서 양봉 나오면 매수, 추세대 상단에서 음봉 나오면 매도인데, 추세대 하단을 만약에 음봉으로, 장대 음봉이나 이런 것들로 깨고 내려가면 강력한 매도의 신호가 된다라는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 하나를 샘플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LG전자라고 하는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보면, 결국에 이제 고점과 고점을 제가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은 음봉을 기준으로 이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이제 저점은 양봉을 기준으로 이어야 되니까 이런 식의 이제 추세대가 그려질 수 있겠죠. 근데 약간 좀 삐뚤빼뚤하죠. 제가 그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점과 저점을 잇다 보니까 약간 추세대나 이런 것들이 약간 삐뚤빼뚤할 수도 있습니다. 긋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핵심은 저점을 꾸준히 이은 선을 추세대 하단이라고 하고요, 고점을 꾸준히 이은 선을 추세대 상단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제가 한번 그어 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기능이 싹 들어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주가를 봤을 때 추세대 하단이 명확하게 보면 이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리 양봉이 뜨면서 5일선을 회복을 할 때 이제 매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오른쪽을 조금 더 연장해서 보면 구간이 계속해서 매수 자리가 되는 거고, 반대로 이 추세대 상단에서 음봉이 나온다, 음봉이 나오면서 돌파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매도 자리라는 거죠. 음봉이 나오면서 돌파가 안 되면 매도 자리가 되는 거고, 여기를 만약에 강하게 뚫어주면, 강력한 매수 시그널이고, 반대로 이 하락 추세대 하단을 이탈하면 강력한 매도 시그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꾸준히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매수를 잡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은 잡으면 안 되겠죠. 아까 보셨듯이 매수의 포인트나 이런 것들은 추세대 하단에서 잡는 겁니다. 중간 포지션이나 이런 데서 잡는 게 아니라 추세대 명확한 하단 자리에서 잡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의 이 추세를 봤을 때 추세 딱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는 없죠. 여기서 양봉이 뜬다면 매수 타이밍, 여기서 떴듯이, 여기 추세대 하단에서 지지가 되면서 양봉이 떴듯이 하단에서 사야지 중단에서 샀다가는 이거는 뭐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는 매수 자리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하락 추세로 가는 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추세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락 추세 때는 주가가 계속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고, 역시나 하락 추세 때 상단을 강하게 돌파해주면 강력한 매수 시그널, 또는 이 하락 추세 때 하단에서 지지가 될 때 양봉 나오면 매수, 반대로 상단에서는 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대죠. 매수, 매도, 매수, 매도 하다가 이걸 깨고 내려가면 강력한 매도의 신호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종목을 하나 또 샘플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약품이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최근의 흐름만 놓고 볼게요. 최근의 흐름만 놓고 보면 주가가 어때요? 저점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죠. 그리고 고점도 낮아지고 있죠. 전형적으로 하락 추세대죠.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식이 될 거고, 아래로 그으면 뭐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양봉이 뜨기 시작을 하니까 여기서는 반등이 나올 거고, 반등이 나온다면 최대 5만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한 하락 추세 때 하단에서 양봉이 뜨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5일선을 넘어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반등의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역시나 이것도 제가 한번 끄어볼까요? 이렇게 끄면 이렇게 나와요. 깔끔하죠. 그러면 더 명확하죠. 아, 여기가 확실히 지지라인이구나. 이런 자리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구나. 그리고 나온다면 추세대 상단까지 최대 갈 수 있구나. 이걸 돌파를 해준다면, 양봉으로, 장대 양봉으로 이걸 돌파를 해준다면, 아, 이거 추세 전환되는구나. 반대로 여기서 음봉이 나온다면, 아, 여기서 맞고 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 때에서는 역시나 이런 매매 전략, 이런 매매 전략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돌파가 되면 강력한 매수 신호, 이탈이 되면 강력한 매도 신호, 그 전까지는 하락 추세 때 하단에서 양봉 나오면서 올선 회복해주면 반등 나올 수 있고, 반등 나오다가 저항대에서 부딪히면 또 조정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이 추세 때를 잘 기억해서 이 안에서 매수 매도 포지션을 잡으시는 게 좋고, 애중간한 게 이런 중간 포지션에서 잡지 마세요. 이 중간에 가면 올라가면 수익은 쬐끔이고 떨어지면 손실은 왕창 나니까 또 못 팝니다. 그래서 이 추세 때의 핵심은 하단과 상단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하단에 왔을 때 매수, 상단에 왔을 때 매도를 잡는 게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버리는 겁니다. 뭐 중간 포지션에서 내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런 것도 있죠. 횡보 추세 때 매수 방법, 매도 방법. 매수는 역시나 이 하락 추세 때에서 아니죠. 추세 때 하단에서 올선 돌릴 때 양봉해서 매수, 매수. 그리고 올라가다가 추세 때 상단에서 뭐 돌파 못하고 음봉 나오면 매도. 여기를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뚫어주면 강력한 매수 시그널. 반대로 이거를 하단을 깨고 내려가면 강력한 손절 시그널이죠. 반등이 줘야 될 자리에서 이탈이 된다? 그럼 이건 당연히 손절이 되거나 리스크 관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패턴에서 또 한번 보시면 몇 개 있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대약품이라고 하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약품의 전체적인 패턴이 지금 어때요? 고점은 일정하고 저점은 일정한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죠? 네,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이 하락 추세 때 하단 자리에서 양봉 나오면서 올선 회복해 줄 때 이럴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올라가다가 추세 때 상단에서 음봉이 떨어지면 이때는 매도를 하고, 다시 내려오다가 여기 오다 말았죠? 오다 말면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다시 간다. 그럼 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팔면 되는 거고, 자, 쭉 내려오죠? 음봉에서 잡는 게 아니라 우울선 돌아 나간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수 포지션을 잡아볼 수 있고, 올라가다가 거래량이 터지지 않거나 아니면은 돌파가 안 된다거나 음봉이 뜬다거나 그러면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매도나 수익 실현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주가가 쭉 떨어졌습니다. 여기는 매수 자리인데 여기서 양봉이 나오면서 5일선을 회복해주는 양봉이 나온다? 이건 뭐예요? 추세 때 하단의 매수 자리인 거죠. 그리고 올라가면 다시금 이 자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자리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횡보 추세 때 하단에 들어온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중간에서 포지션을 잡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중간에서 잘못 잡았는데 떨어지면 힘들고 손절도 못하고 반대로 올라오면 수익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중간 포지션에서는 시간을 낭비할 수 있고 이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천천히 기다렸다가 오면 매수하고 안 오면 말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추세 때 하단에서 이 횡보 추세 때 하단에서 잡아야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고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다. 깨지면 손절해야 되니까, 깨진다면 손절해야 되는데 얼마 손절폭을 크게 가져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추세 때 하단에서 잡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삼각수렴입니다. 이거는 제일 보기가 힘든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잘 안 나와요. 실전에서도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위에 세 개 정도가 정말 자주 나오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패턴이고 이런 패턴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삼각수렴인 거죠. 저점,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위에서 매도, 음봉 나오면 돌파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하락 추세 때 하단에서 양봉 나오면 매수, 그러다가 추세 때 상단에서 음봉 떨어지면 매도, 추세 때 하단에서 매수, 추세 때 상단을 돌파를 해버리면 강력한 매수 시그널, 반대로 매도는 똑같아요. 이건 똑같은데 결국에 이 꼭지점에서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에 따라서 매도를 해야 되느냐 매수를 해야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뭐 단편적으로 하나 보여드리면 뉴지랩이라는 종목의 형태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고점이 일정하게 내려오고 반대로 저점은 계속해서 올려가는 형태, 이런 형태에서 이 꼭지점에서 방향을 어디로 가져가느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종목은 이 추세 때가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네요. 이런 식으로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을 하다가 꼭지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틀어서 방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매수냐, 매도냐가 결정되는 패턴이다. 그래서 이 패턴은 사실 잘 안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구경하기 힘들고,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상승 추세 때, 하락 추세 때, 횡보 추세 때, 이런 부분들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그리고 중간, 그리고 추세 때 막 이런데 중간에서 포지션만 잡지 않으면 돼요. 애중간하게 여기서 잡으니까 이게 대응이 안 돼요. 이런 자리에서 잡으니까 대응이 안 되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여기서 잡으면, 깨지면 손절 짧게 하면 되고, 올라가면 수익이 크게 날 수 있습니다. 올라가면 수익을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추세 때 하단에서 매수하는 습관, 기다림, 인내 이런 것들을 꼭 갖고 종목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세라고 하는 게 한번 형성되면 쉽게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만 노린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아주 쉬운 매매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추세 때나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실전에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